옛날 어느 고을에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19살 된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일가 피붙이도 없던 총각은 마땅한 혼처도 알아보지 못한 채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관상가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대접을 잘 받은 보답으로 주인 총각의 관상을 봐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총각을 본 관상가는 당황하며 명이 지극히 짧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총각은 그날 이후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수소문하였고 한 번도 점괘가 틀린 적이 없다는 점쟁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 역시 점괘를 풀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쉽게 말을 잇지 못하자 총각은 짐작하는 바가 있다고 하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점쟁이는 총각이 자식도 얻지 못하고 3년 후 21살이 되는 해 정월보름에 죽을 운명이라고 어렵게 말해주었습니다. 3년 후 죽을 것을 아는 분이라면 살방도도 알 것이니 가르쳐주시오. 총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점쟁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명은 하늘의 뜻이라 어찌할 수가 없으나 길목 좋은 곳에 주막을 짓고 남은 3년 동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며 불쌍한 사람을 보는 대로 성심껏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명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면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주막을 차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진심을 다해 보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되는 해 정월에 고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원님이 부친상을 당하였습니다. 평소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원님은 젊은 나이에 그 고을에 부임하였는데 당시 부친의 장례를 치를 만한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방이 부자 총각을 찾아와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총각은 원님의 성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선뜻 내주며 장례를 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부자 총각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사흘이 지난 뒤 원님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와 염라대왕이 원님을 만나자고 하니 같이 저승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승에 도착한 원님을 본 염라대왕은 수명부가 낡아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그대가 청렴결백하고 글 잘 쓰기로 소문이 났으니 그 일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이 그 자리에서 낡은 수명부의 내용을 옮겨 적다가 부잣집 총각의 수명이 21살밖에 되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그대로 옮겨 적기를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염라대왕에게 총각에 관한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총각은 3년 전 유산을 물려받은 후부터 주막을 차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착한 일들을 많이 했으며 자신 또한 선친의 장례 비용을 도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수명이 너무 짧아 안타깝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염라대왕은 그의 수명을 조금 늘려 적을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원님은 기뻐하며 총각의 수명을 잃은 하나로 또 슬아의 아들 셋과 딸 둘이 있는 것으로 적어 놓은 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월 보름날 원님은 부친의 장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님은 자신이 꾸었던 신비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3년 전 점을 보았던 점쟁이가 총각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찾아왔는데 총각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당황한 점쟁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점괘를 뽑아보았는데 총각이 아들 셋과 딸 둘을 두고 71살까지 사는 것으로 나오자 지난날 자신이 뽑은 점괘가 틀렸다고 하면서 깊이 사과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과 원님은 꿈 이야기를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훗날 총각은 원님이 고쳐준 수명부대로 71살까지 장수하며 5자녀를 두었고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았다고 합니다.